수고하십니다. 아, 아주 이 빵 굽는 냄새가.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깜짝이야. 아니, 저 이 빵 굽는 냄새 때문에. 어우, 지금 이른 시간인데 벌써 이렇게 빵을 많이 구우셨네. 그런데 빵에도 강남 스타일이 있는 걸까요? 이곳 빵들은 좀 특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아, 다 돼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뭐? 아, 저 토스트에서 왔어요. 아침 대용으로? 아, 네, 아침. 주로 이 토스트를 많이 먹어요? 매일 다른데, 파이도 되게 맛있어가지고. 갈릭 파이. 네. 갈릭 파이도 주실래요? 네. 한 사람이 겨우 서 있을 만한 좁은 가판대에서 열 가지가 넘는 빵들을 구워내는 사장님. 이곳의 작은 오븐에서 갓 구운 따끈따끈한 빵들은 강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별미죠. 아우, 따뜻하고 아주 좋네. 아, 맛있다. 아주. 빵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자, 커피요. 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곳 직장인들, 학생들이 하루를 이렇게 빵과 커피로 시작을 하는데, 저도 오늘 강남 스타일로 빵, 커피로 시작하겠습니다. 야, 저기 그 옛날 그 변두리 공터나 그 한강 둔치에는 저런 스네카가 있었는데, 뭐 우동도 팔고 이 김밥도 팔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강남 한복판에 저런 스네카가 여기서 만나게 될 줄 몰랐네. 아, 참 오랜만에 보는데 예전 모습 그대로네요. 안녕하세요. 아, 식사들 하시는구나. 아. 그런데 저는 내부가 더 궁금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아, 지나다가.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식사하시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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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이 차, 이게 오래간만에 보니까 옛날 생각이 싹 나네. 예전에는 정식 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냥 붙박이로 남아있었는데, 저희가 운전대고요. 아. 주방이 된 거예요. 운전대부터 덜그럭거리는 안문까지 추억은 저절로 소환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 차에 타면은 우동 시켜놓으면 이렇게 김이 나면 여기가 뿌옇게 이렇게. 예전에 우동도 팔았었죠. 그럼요. 네. 우동, 뭐 네. 라면, 네. 뭐 오뎅, 네. 뭐 그죠? 네네. 네. 아. 네. 푸드 트럭의 원조격 같은. 예, 그러시네요. 설계를 주로 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라서 83년에 시작하셔가지고 84년에 출고가 됐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데. 계셔요? 네, 한번 모시고 볼까요? 네. 아. 이분이 바로 스네카를 만드신 어르신. 이 번호판이 검사되게 들어보면 아시아 분식 잘 되었어요. 아우, 안녕하세요. 아니, 예, 예, 안녕하세요. 행복해요, 네, 좋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근데 이 차를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아시안 게임 올림픽 때 되니까. 경기장은 있는데 식당에
혼입 식사 제공하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만든 때에 그러니까 86 아시안게임 때문에 예. 이 차가 지금 몇 세대가 나왔는데 지금 요거 한 지역인데 그 한 대가 있고 네. 요거 두 대 뿐입니다 지금. 아 지금 네. 영업하는 데는요? 당시 사업을 하던 어르신은 직접 외국의 버스를 찾아다니며 한국형 스낵카를 만들었습니다. 분식차로 정식 허가를 받은 최초의 버스입니다. 지금은 창고로 쓰는데 여기가 옛날에 화장실. 화장실. 네네. 아. 설계는 움직이는 식당이다 보니 이런 단위 화장실도 있었답니다. 이제 스낵카는 메뉴를 받고 기사 식당으로 운영 중입니다. 된장이요. 처음 출고된 13대 가운데 두 대가 남아있지만 실제 버스 안에서 영업 중인 스낵카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옛날에 무슨 우동이나 라면 그런 게 추억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봤더니 이렇게 진짜 한 끼 때우는 데는 손색이 없잖아요.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우선 찰떡이 좋고 음식이 빨리 나오고 맛있고. 스낵카들이 하나 둘 사라져갈 때마다 누구보다 안타까웠던 어르신. 마지막 스낵카는 돈보다 마음으로 지켜낸 유산입니다.